최근 경북 동해안에서도 강독성 해파리가 자주 출현해 주의가 요구됩니다.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 강독성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출현율이 30%를 넘어섰고 다른 맹독성 해파리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해수욕객과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보통 해파리의 소인 경우는 일반적인 응급 처치만으로도 괜찮지만 맹독성일 경우는 식초를 사용해 응급 조치한 뒤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